안녕하세요. 13기 통계청 기자단 서유진입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직 근무 경험이 없어 어디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혹시 부당 대우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르바이트 종류 추천 및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사항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어린이 테마파크, 영화관, 드럭스토어, 스포츠웨어 매장, 총 4군데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브랜드 알바라는 겁니다. 저의 20살 첫 알바를 브랜드 알바로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계가 잡혀 있고 함께 근무하는 사람 수가 많은 근무지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아르바이트 관련 업체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6%가 브랜드 알바에 대한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을 것 같아서 등 많은 답변이 있었는데요. 실제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브랜드 알바, 매우 추천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입니다. 방학 시즌이 되면 구인 플랫폼에 관공서 알바 채용관이 오픈됩니다. 각 지역의 관청, 한국장학재단, 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미리 회사의 조직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관공서 아르바이트. 매번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지만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음식점 홀서빙, 학원 조교, 피팅 모델, 사무직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각 업무의 장단점을 파악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앞에 소개해드린 두 곳과 달리 이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혹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알바생들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 대우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란 아르바이트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으로 근무 장소와 시간, 휴일, 임금 계산 및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특히 최저시급 외에 받게 되는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계산법이 명확하게 기재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시작에 앞서 꼼꼼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 후 민원 마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민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외에도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세요. 저는 20살 여름방학에 첫 아르바이트를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에서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초등학생 때 참가자로 방문한 꿈의 공간에서 일한다는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어린 시절 체험을 하며 행복해했던 경험을 성인이 되어 다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뜻깊었습니다. 즐겁게 일을 했을 뿐인데 운이 좋게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매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했음에도 올 때마다 파크 한 바퀴를 돌며 제가 진행하는 체험 시설을 방문해주는 아이들이 정말 고마웠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성인이 되면 의외로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생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와 공감대가 비슷하고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힘든 점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퇴근 후 회식을 하며 서로의 고민에 공감해주고 때로는 웃고 떠들면서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들은 함께 여행도 가고 매일 연락하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살이 하면 좋은 일 하나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답할 겁니다. 단순 용돈벌이의 의미를 넘어 돈에 대한 개념을 잡고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으며 소중한 인연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여러분의 행복한 아르바이트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